이거는 진짜로 시청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요즘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톱스타 A군은 다시 알게 된 성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도 약간 뭐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걸그룹들과 더욱더 친하게 지내면서 나 이런 느낌이 있어. 남모르게 확실을 까고 있다. 진짜야 누구야 누구야 하고 내렸는데 내 이름이 있는 거야. 이그룹이 나와서 그럼 야 얘기 좀 해줘. 그러니까 걸그룹은 아니니까 보이그룹 나왔는데 거기 두 명이 나라 특이 형 엄청 얘기하고 다녔거든. 그러니까 특이 형이 엄청 얘기해. 헛소리까지 많이 했대. 연예계 얘기는 형이 잘하잖아. 나 남자 좋아한다는 소문 거기서 났대는 거야. 나 그래. 정수리 냄새 맡아봤어요. 정수리 냄새. 정수 냄새요? 정수리 냄새. 왜요? 왜냐면 여성분들 이렇게 가끔가다 허그했을 때 이렇게 안 하는데 머리에서 정수리 냄새 나는 분들 아시죠? 전 태어나서 여성분과 포옹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. 아, 남자로만 했어요.